여러분, 날씨가 봄인데 3월 중순을 넘어서 이제 종순을 향해 가는데 아직도 추워요. 네, 추워서 비닐을 썼습니다. 아, 날씨가 추워요. 아니, 봄이 되면 날씨가 좀 포근하거나 좀 가을은 좀 쌀쌀하고 봄은 좀 포근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네. 네, 그러네요. 아무튼 참 힘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시즌 3로 앞으로 개편을 좀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제 방송을 좀 변경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 또 힘들고 자체적으로 지금 많이 방송을 하기가 힘들어요. 네, 바빠요. 네. 아무튼 봄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좀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연말에 비해서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올한 해를 어떻게 좀잘 보내볼까 하는 것들의 계획이 이제 조금 마무리가 좀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3월 말이고 하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또 지금 뭐박 모 씨가 검찰에 또 열심히 또 조사를 받고 있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상담을 하면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냐, 요즘 뭐 그런 거 있어서 컨설팅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정책 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리도 많이 나오고 뭐 이번에 그 미래창조과학부 관련해서 뭐 그런 비리가 좀 있었나 본데 네 원래 늘 비리가 있어요. 네, 완전히 깨끗한 세상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방송을 또 보러 오신 분들이 또꽤 되시네요. 아, 원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 방송을 보는 게 아닌데, 네, 이제 좀 개편한다고 하니까, 네, 좀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본데, 오늘, 네, 제가 이제 같이 여러분하고 이제 볼 내용은, 처음에 제가 이제 그 기업 대표님들 미팅을 가고 또 이렇게 같이 전문위원분들이 또 이렇게 혼자서 가서 이렇게 어떤 설명을 해준 거나 하면 잘못 알아들어요. 네. 대표님들이 잘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해서 이제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네. 실상 이 많은 정보를 그뭐 짧은 뭐한 2시간 내외 정도로 해서 이걸 설명드리기에는 네.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뭐 그럼 어디서 어떻게 처음에 정책자금을 접근을 하고 찾아봐야 되고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많아지셔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네, 요거를 좀 간단하게 네, 몇개 사이트를 좀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련 기관들 이런 데를 만약에 찾아보시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를 해서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좀 해보시고 그거 관련된 사람 담당자죠 결국엔 네, 그걸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큰 틀은 네, 뭐 변함이 없어요. 네, 똑같아요. 뭐큰 차이는 없는데. 예, 일단 그 담당자하고 좀 알아두시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면 또 지속적으로 관계를 또 유지할 수 있고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계 기관에 꼭 전화를 해보십시오. 네, 제가 주로 전화하는 데가 뭐 이런 방금 아침에도 네, 간단하게 뭐 콜센터에 전화했지만 네, 자주자주 전화해서 제안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자꾸 제안을 하셔야. 사용자 입장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트가 좀 변경되고 좀 보기가 좋고 접속도 잘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연락을 해서 귀찮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정부기관, 공공기관 뭐 기타 등등 이런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게 어려워하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진짜 통화해 보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기업 지원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사이트 운영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네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네, 알아두시고 자 그럼 먼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 자금에 대해서 좀 이게 아좀 알아봐야겠다. 아, 정책 자금이 뭔지 좀 네, 궁금하다. 아, 저 그리고 아, 내가 좀 정책 자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뭐 공부? 네, 공부라고 할수 있는 네, 이런 걸로 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이제 봐야 되는 사이트 네, 몇개 정도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한번 몇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가 아니니까 뭐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되어 있는 유관기관 사이트들을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뭐좀 전문 용어는 아닌데 일반 어떤 기술 용어로 얘기하면 매시망처럼 돼 있어요. 이 사이트들이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봐야 되는 사이트가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가 보시면 정부 기관 조직도를 보실 수 있어요. 정부 소식에 옆에 있는 정부 기관을 보시면 정부 기관 조직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 조직도를 보시면 정책 자금, 즉 우리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이 부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실 수 있어요, 당당하게. 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행정기관들이 17부, 5처, 16청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정책자금 관련 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이런 쪽을 많이 보셔야 되고, 기획재정부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이제 뭐 특화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뭐 방위산업청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국방부를 보셔야겠죠. 이게 특화된 쪽. 그리고 보건복지부 쪽도 의료 관련인데, 요즘에는 의료 관련도 있지만 이제 요즘 많이 융합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쪽에서 ICT랑 같이 융합해서 정보통신기술이랑 융합해서 하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있고, 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그래서 이제 요런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 하는 요런 사업들, 또 농촌진흥청, 뭐 산하기관 중에 농업실용화재단이라고 있으니까 또 그런 기관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봐야 되는 이제 이 사이트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네, 이렇게 특허청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관련 기관에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세월호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양수산부 이쪽으로 또 보시면 해양 관련 이런 이제 산하기관, 유관기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좀 보셔야 되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연결되는 네, 기관들을 좀 많이 처음에 많이 보시고, 관련 기관에서 뭐 무슨 청 뭐또 사이트가 있어요, 이 관련 기관. 그래서 그 사이트들을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네, 몇 개의 사이트들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기업마당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기업마당. 이거 회원 가입하면 뭐 이렇게 추천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연결도 시켜주고 하는데, 이게 좀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이거 보면 정신이 없어요. 이게 웬만한 기관들 연결돼가지고 뭐 이렇게 쭉 사업들 관련해서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 단점 사이트의 단점이 뭐냐면, 파트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연계는 안돼 있어요, 연계는. 금융이라고만 이렇게 해서 파트로 되어 있지만, 이게 수출 금융하고 연결되는지, 인력 금융하고 연결되는지, 기술 금융인지, 창업 금융인지, 이런 게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각자 보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트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네. 요걸 좀 연계해서 단계별로도 좋고, 단계가 아니라도 매시망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금융이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변경이 좀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마당 사이트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로그인해서 이렇게 보시면 각 달수별로 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있으니까 공고 예정인 사업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보시는데, 자, 사이트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지능 개발 자금, 운영 자금, 특별 용자 지원 공고 이렇게 해서 금융을 들어갑니다. 보통은 여기 들어가서
요 내용만 봅니다. 요 내용만 봅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산업체를 위해서 뭐 운영자금, 뭐 건설 개보수 이런 것들을 해주고, 뭐 사업 예정자 운영자금 500억 원 지원해주는데 택도 없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다음 중국 전담 여행사에 뭐 이렇게 해서 융자해주고 여행업 협회 뭐 신청 접수해야 되고 이런 협회에 신청 접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얼마 거치 기간에서 이렇게 3년, 대부분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주간기간, 담당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기간, 여기 주간기간에다가 클릭해서 세부 내역을 보시고, 그다음에 전화도 해보셔야 돼요. 여기 전화번호 왜 있을 거예요? 왜? 여기 전화하라고. 전화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만 전화하나? 아니죠. 산업은행, 여기 뭐맨 밑에 뭐 여기 접수 관련 문의처에서 있잖아요. 일단 전화해 보셔야 돼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다음 공고문도 보시고, 신청서 양식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써요라는 걸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 요건 사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를 보시면서 항상 이 사업들을 보시면, 이 사이트에 있는 공고문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그리고 기업 대표님들도 이런 공고문을 보시고 하고 전화를 안 해요. 여기 있는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담당자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워낙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이걸 관련해서 하는 데가 하다못해 중소기업 연수사업 1년 사업 양성 공고 이거 중소기업 정 전화하면 한세 번에 걸쳐서 연결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뭐지? 중소기업 인력 개발원인가? 거기서 이제 한번 보면 거기서 이제 또그 담당자가 또 있어요. 그 담당자가 이것만 또 담당하는 또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수원. 연수원이네. 정책 연수원. 여기다가 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각 지역별 연수원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또 전화를 또 해서 또 담당자를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연수원 여기로 전화하셔서 이 담당자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연수원 이렇게 지역별로 있는데 여기다 또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공고문만 보시고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대상자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또 다른 방향들이 있는데 얘네들 몰라요. 하다못해 이거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이렇게 있으면 또 이건 또 별도로 또 다른 담당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업마다 운영기관은 중소기업 연구원이라고. 어차피 중소기업청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어차피 자세한 문의사항은 또이 사업은 이렇게 돼 있고.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여기 지금 내용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총괄 관리는 하는데 실제로 운영 관리는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뭐 접근성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마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어떤 장애인 분들이나 또는 뭐 이게 장애인 분들이라고 미래창조 과학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게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사이트들은 이런 마크를 또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 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은 이런 마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아침에 문의를 해봤고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해줬습니다. 기업 마당에서 이제 보면은 참 아쉬운 점들이 뭐냐면 뭐 말은 창업기업, 뭐 청년기업, 뭐 여성기업, 뭐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을 뭐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파트 분야별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그런 지원 내용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창업은 있다고 하는데 창업 내용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이 창업 내용도 보면 유망창업 벤처기업에 이런 것들을 사업화 지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알고 보면 이게 창업기업이 말 그대로 처음으로 한 번도 이 관련 쪽에서 일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뭐 창업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말은 창업이 이렇게 된다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 거 없고 이것도 또 여기 보면 중앙기관 창업진흥원 돼 있고 창업진흥원과 벤처기업 협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관심 없어요. 기업들이 뭐 벤처기업을 받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자기네들 일을 하는 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유관기관들을 담당자를 보고 상담할 땐 유의해서 그런 부분을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창업 인턴제 참여 기업 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출액 보세요. 웃기지 않아요? 창업 기업인데
상시 근로자수 3명 이상이고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기업이고 이렇게 돼야지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되십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창업 기업인데 뭐 하자마자 사업하자마자 매출 1억인 기업이 어딨어? 씨. 이거는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이제 이 벤처 기업하고 이런 것들을 받은 기업 중에 이런 이제 인턴 사원들을 뭐 채용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회사에서 이거 채용 잘 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별로 안할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어요. 네. 그래서 기업마당 사이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업마당 사이트. 자, 그럼 전체적으로 네, 어떤 사이트가 있냐 한번 보고 가면 기업 정보에 유용한 사이트가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사이트고요. 다음 같이 좀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사이트가 법제처 사이트입니다. 법제처 사이트에서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유관 지능법이라든지 시행법, 시행 규칙, 뭐 조례 그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거기에 세부적인 내역들이 다 나와 있고 얘네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의미로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내용들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면 중소기업 청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기업마당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이제 새로 생긴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많이 연관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 플러스라고 해서 G4B 기업지원 플러스 G4B 사이트 보셔야 되고 그다음 경기도는 지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인가 거기랑 지금 뭐 경기 중소기업 지원센터 합쳐져서 이지비지라고 이제 새로 2017년에 새로 2016년에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지금 이제 새로 개설된 게 이지비지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전체 관련 사업들뿐만 아니라 같은 유관기관 사업들도 같이 공고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 또 특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유관기관 중에서 그냥 일반 어떤 협회나 단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도 공고 게재가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돼서 게재를 할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 물론 별로 모르겠어요.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다음 인천시에서도 이제 새로 또 리뉴얼을 했어요. 리뉴얼을 네, 비즈 오케이라 그래서. 이번에 그 인천에 있는 여러 기관들, 경기 테크노파크, 뭐또 뭐지, 경제통상진흥원, 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개 이제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이제 그런 기관들이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 사이트를 리뉴얼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IIBTP인가 뭐 그런 이상한 이름으로 돼 있는데, 되게 복잡한 이름인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즈오케이라고 이제 사이트를 리뉴얼 했어요. 저희가 이제 같이 한번 요거 좀 보고요. 저도 처음 보는 거니까, 네, 같이 보고요. 자, 이렇게 많은 사이트들을 다 같이 보는 데 있어서 정신이 없다. 모르겠다. 정신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또 한국기술개발협회 정실미 사이트, 네, 여기를 또 보시면, 여러 이제 유관기관들, 네, 그런 이제 법인 기관들, 유관기관들, 네, 이런 유관기관들의 그런 공고 게재 이런 내용들 또 지원 사업 관련한 내용들을 수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짧으면 3일, 길게는 일주일 안에 대부분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공고 사업들을 대부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정실미 카페를 많이 보시면 이걸 뭐 여러 군데 가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안 하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 네, 요 사이트 여기 꼭 보시고 이각 부처별 내용 보시라고 했고요. 그다음 중소기업청의 기업마당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기업지원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G4B가 있습니다. G4B 네, 여기 회원가입하시면 네, 이메일로 안내 사업들 해서 공고 사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똑같이 네, 나와 있죠. 예비창조 예비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창업 인턴제 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똑같이 게재가 돼 있어요. 기업마당하고 똑같이 게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게재하고 여기도 게재하고 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인데 여기는 좀 특히 특화된 게요 시험 인증 실적 시험 인증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이렇게 게재가 돼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근데 이 시험 인증에 대한 부분은 주로 누가 하냐면 기업 그 표준 기준원 기준 표준 인증원 이름 모르겠다 헷갈린다 아무튼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게 산하가 찾아서 여러분들이 아름아름 알아보다 보면 그게 산자부 거예요 그리고 미래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창조과학부도 들어가셔서 유관기관 보시면 되고요 시험 인증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수 있고 또이 시험 인증 검사 교정 인증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참여 장비 뭐 이런 것들 같이 보실 수 있고 기업 활동 지원에서 뭐 자금 지원,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데라서
그다음에 대부분 SOS라고 해서 기업 외로 이렇게 뭐 컨설팅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네, 경영지도서 관련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 포진해 있고 자금 지원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요거를 좀 같이 한번 네, 잠깐 보면 아씨 뭐야 또 그래서 사이트가 네 이렇게 뭐 그렇게 그닥 잘돼 있진 않아요. 네, 아무튼 여기도 보면 뭐 해외 인증 사업 뭐 이렇게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포츠 용품 해외 인증 취득 획득 지원 사업 해서 인증은 주로 해외 인증 지원 사업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한 2년 전만 해도 국내 인증도 많이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해외 인증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뿌리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네요. 네. 들어왔다 나왔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금 지원이니까 하나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획득 지원. 요즘 인증 관련해서도 많이 준비를 하시니까 2017년. 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하면 4월 21일까지네요. 네. 그래서 국내 스포츠 용품 해외 시장 진출 및 대표 브랜드 육성을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해서 최대 6천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다음과 같이 요로 보면 신청 자격을 보시면 이렇게 법령이 나와 있어요.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과 같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아무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중소기업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어디서 찾아봐요? 법제처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뭐 지원 비율은 80% 네,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 대부분이 30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래서 80% 지원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은 30억이고 뭐 인증은 어떤 인증? K마크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또뭐 이런 것도 있네요. 법정 이미 인증 지원이라 그래서 해외 인증 한 건당 국내 인증 또한 건을 또 부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법정 의무 인증, 기업자로 진행하고 사업 기간 내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키스 인증이라고도 있네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트에 요 스포츠 개발원 산업기획팀에 문의를 해서 전화를 하세요. 여기 031-284-9568이네요. 여기 전화해서 이은경 과장님을 찾아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아마 알려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지원플러스라고 하는 사이트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되는 데고 여기가 이제 큰 공공기관에서 이제 하는 운영 사이트예요. 그래서 기업마당 그다음에 기업지원플러스 그래서 중기청과 미래부 중기청과 미래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지자체에 보셔야 되는 사이트가 이제 두 군데 이즈비즈라고 하는 데와 비즈오케이 이게 수도권에서 보실 수 있는 사이트. 이게 서울 쪽에서도 이런 사이트가 별도로 좀 공고 사이트가 통합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서울 중소기업 지원센터라는 그런 데가 있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네, 서울 쪽에는 없네요. 그리고 그래서 경기도는 이렇게 통합해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지비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이게 최근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고 있고 요즘 근래 이제 새로 이제 나온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지원 사업 공고라고 해서 이제 요게 지금 최근에 이제 마감 이제 시점이 얼마 안 남은 사업인데 여기 이게 지금 이제 하는 메인 이 사이트를 메인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하는 데가 여기 경기과학진흥원이에요. 경기과학진흥원에서 이 사이트를 이제 주도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과학진흥원 경기가 아니라 경제과학진흥원이네. 경제과학진흥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39세 이하 성인이시고 두명 이상 공동 창업 참여 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7일까지고 네, 또 웃기는 게 모집 현황에 따라 신청 기간 연장될 수 있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개별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공고 말고 개별 공고도 확인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이게 추천서도 발급받아야 되네요. 상인의 추천서. 그래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위주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점포를 만약에 이제 임차를 받으실 때요 비용에 임차 비용 6개월 보증금 권리금 월 관리비는 지원이 아니네. 보증금 권리금 월 관리비는 지원 제외고 임차 비용을 지원해 준다 해서 임대 계약서가 있어야 되지만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미리 먼저 임대를 해야 돼요. 즉 가끔 연초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뭐 어떤 기발한 아이템이 있고 또 세계 최고 기술이 있고 뭐 국내 최초 기술이 있는데 이걸 창업화하려고 사업화하려고 하는데 이걸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돈한푼안 들이고 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 투자를 받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진행할 수 있긴 한데 매우 희박해요.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매우 희박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요 청년 상인 창업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시간 정도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필수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여기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이게 경기도에는 아무래도 소상공인도 상당히 많고 또 일부 지역은 또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이렇게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경기도 저기 안산 쪽에 가거나 또 그쪽 그 주변 쪽뭐 평택, 오산 이런 쪽 가면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외국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사업 전체를 보실 수도 있고 자금 경영 이런 것들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R&D니까 뭐 기술 개발 사업화 이런 걸좀 하나 보고 가면 디자인 상품화 지원 사업도 있네요. 디자인 상품화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과학진흥원에서 수행하네요. 그래서 디자인 상용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우수 과제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디자인 초기 개발하는 것들을 상품화하는 데 지원하고 금형 지원해주네요. 이건 또 금형 지원인데 시제품은 아니고 목업입니다. 목업. 목업이 있어야 되고 이게 시제품 상용화 상품화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포장 시각 디자인 지원받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포장재 그다음에 금형도 지원을 해주니까 근데 금형을 얼마나 지원해줄까 봤더니 총소요 비용의 50% 최대 한 지원한도 1,500만 원 1,500만 원 지원해준다는 얘기네요. 금형 한두개 뜸은 없어요. 100%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화에 대한 부분으로서 금형 비용이 뭐 이거 딸랑 1,5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이게 금형을 하면 이거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100%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100% 지원이 아니라는 거 그걸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직원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부분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SK 고용 디딤돌 참여 기업 모집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R&D 지원 사업 제안서 작성 교육 우리 학교에서 하네. 이거 뭐지? R&D 지원 사업 제안서 3월 30일까지 과제 제안서 작성 실무 교육을 하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박수일 대표 컨설턴트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또 주차비도 주고 킨텍스에서 하는데 주차비 공짜 밥도 줍니다. 점심 식사 아니네 안 주네 밥은 안 주네 나쁘네 밥도 좀 주지 참 이거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거네요.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특화산업센터가 있네. 여기에 산학협력단에 지역특화산업사업센터가 있는지 몰랐네. 박창현 책임연구원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박창현 학교 다닐 때 이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사업계획서, 사업제안서 작성 실무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한번 제안을 한번 해봐야겠네. 내가 여기 학교 모교인데 씨 엉뚱한 데서 컨설팅해서 이렇게 과제 제안서 작성 실무 교육을 하네. 씨 새끼들. 그리고 창업벤처. 또 대표님들하고 많이 이제 상담을 하면 제일 이제 조금 처음에 창업하신 1년 미만 대표님들이 제일 좀 많이 문의하시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3년 미만 기업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게이 벤처 기업 대여. 이거는 뭐 여러 다른 BJ 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 쪽 관련해서 이런 관련 사업들은 이지비지에서 예, 보시면 예, 경기도에 있으신 기업분들에게는 예, 이런 자료 정보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아, 다음 경기도에서 좀 별개로 인천 지역에도 있잖아요. 인천. 예, 인천 지역이 굉장히 또 예, 산업공단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경기도도 많지만 인천도 예, 산업단지가 많으니까 이제 인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예, 요런 또 인천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비즈 오케이라고 하는 사이트 네, 이게 리뉴얼 뭐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땐 이거 그냥 예, 그냥 모방한 것 같아요. 다른 데도 하는 거. 그래서 여기 특별히 또 여성 장애인 기타 해서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아직 연결은 안 돼요. 네, 클릭하면 안 들어가져요. 네, 아직은 안 되고 밑에 있는 걸 눌러야 되나 봐요. 밑에 있는 걸. 그래서 기업 지원 신청 네, 여기를 예, 플러스에서 한번 보면 자 결국에는 또 처음으로 돌아가네. 네. 이 사이트들이 네, 이렇게 연계가 잘안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끝난 사업들은 이렇게 회색 처리됐네. 요건 좀 좋은 거네. 참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여성 장애인이니까 여성 장애인 해서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네, 특화된 사업 정말 지원이 있나? 네, 봤더니 네, 결국 네, 그러네요. 네, 꼴랑 예, 요거 다예요. 네. 이건 그리고 여성 특별히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자금도 아니고 요거 준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여성 기업들은 이거 여성가족부인가 이게 아마 여기서 하는 걸 거예요. 이게 가족 친화 인증 이게 여성가족부인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요런 부분 이게 안 나오네. 아 이미 끝났네요. 2016년에 한 거네. 2016년 인천시청에서 예, 해주고 이미 끝났네. 예, 끝난 건데 왜 이거 색깔 안 칠해놨지? 얘네들처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 여성가족과 예, 가족지원팀에서 예, 이런 것들을 진행하네요. 그래서 여성 대표님이시거나 예, 여기 해당되는 게 아마 여성 기업 관련 내용이라서 예, 여성 기업 또 장애인 기업 이런 게 있으니까. 작성 예시 뭐 이런 게또 있네요. 마침 네, 이런 예시가 있는 게 예, 보기가 좀 좋죠. 네, 그래서 인천 예, 인천 지역에 있는 기업분들은 비즈오케이 사이트를 좀 예, 보시면 좋고요. 인천 전략산업도 이렇게 8개가 나와 있네요. 요거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전략산업.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8개 먹거리 상정.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천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를 많이 밀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공은 이제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인천공항 서울공항이랑 거의 뭐 버금가는 데인데. 그리고 국가공항이죠. 국가공항 거의 뭐. 그다음 첨단 자동차. 그리고 로봇, 바이오, 물류. 물류도 또 하네. 이게 뻔하죠. 뭐 물류라고 해봐야 수출이겠죠. 그다음 관광, 뷰티. 예, 녹색 기후 금융, 예, GCF, 예, 녹색 지능 기후 기금 뭐 유치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저희 그저 뭐야 환경 보존 그쪽 하시는 전문위원님 그분에게 조금 이게 해당이 될수 있겠네요. 기후 산업, 환경이니까 기후도 또 속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뷰티, 인천에 화장품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뷰티 쪽 관련해서 예,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해서 예, 이런 부분. 그래서 인천 지역 관련 이제 기업분들은 여기 사이트를 네,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겠죠. 네, 여기를 좀 보셔야 되고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같은 이제 유관기관들이 또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사이트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요 배너 모음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사이트들도 다 들어가 보시면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IBITP. 요게 이제 다 합쳐진 거예요. 세개 기관 합쳐진 거예요. 이게 IBITP. IBITP. 네, 요 IBITP. 이름이 어려워. IBITP.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웬만한 연관되는 부분은 여기 SOS 1379 있죠. 1379에 전화하시면 네,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 번 전화하셔야 돼요. 한 번만 전화해가지고는 예, 연관되는 부서를 한 번에 찾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서 사업 네, 몇개 잠깐만 보고면 여기 요 좋은 것도 있네.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서 이런 자료들이 또 올라가 있네요. 이게 너무 깨알같이 써져 있어서 네, 이건 개별적으로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정부 연구개발 사업 안내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도, 내후년도 이런 것들을 기획을 좀 하셔야겠죠. 어차피 이 사업들을 해봐야 크게
많이 안 바뀌어요. 뭐 많이 바뀌어 50%밖에 안 바뀌니까 그럼 또50%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접목해서 기업을 컨설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또 기업 대표님들은 어떤 사업들을 좀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하셔야 돼요. 이 개인하고 기업하고 차이가 보니까 예습을 하냐 복습을 하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예습을 하냐 복습을 하냐. 그래서 기업들은 예습을 좀 해야 되고요. 우리 사람들은 복습 위주의 생활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좀 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사이트들 막 해서 여러 개 보기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실미 사이트를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들 막 여러 개 보기 어려우면 관련 공고문들이 저희 정실미 카페 요 왼쪽 편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시간 정책자금 정보 해가지고 파트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파트별로 나와 있어서 요즘 막 한참 막 이런 관련 자료들이 계속 공고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렇게 U자가 옆에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R&D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책자금 관련해가지고 또 별도로 이렇게 주요 기관별 정책자금 해서 기관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들을 좀 보시면 요 정책자금 관련해서 연계해서 지원 사업들을 볼수 있고, 이거 말고도 또 별도로 여기서 연계되는 부분 볼수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분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좀 보고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이겁니다. 수요조사 R&D 기획 지원. 이게 준비해서 이걸 제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안서 간단하게 해서 작성하는 건데,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써셔야겠지만 이런 품목 수요 조사라든지 기술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지원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기업 대표님들 특히 도움이 되실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간단하게 기관들 해서 한 4개 정도 5개 기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그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업마당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고 있는 기업 지원 플러스 G4B 그리고 경기도는 이지 비즈 경기도는 이지 비즈 인천은 비즈 오케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거기가 지금 통합 관리에서 되고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을 좀 보시고 그 기관에 봐도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 히든 정실미 사이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도움이 되십니다. 이것저것 다 보고도 다 모르겠다. 그럼 전화 주세요. 02-572-8520 전화 주시고요. 저는 24시간, 365일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새벽 2시인데 전화해도 될까? 전화해도 됩니다. 새벽 4시인데 문자해도 될까? 문자해도 됩니다. 연락해도 됩니다. 오늘은 공휴일인데 연락해도 됩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제가 잠자는 시간 빼고, 대응이라기보다는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이런 사이트들, 이런 내용들 좀 보여드렸고요. 상세한 이런 사이트 연계 내용들은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거 다못 열어봐요. 다 열어보고 싶어요. 마음적으로는 다 열어보고 싶고 제가 이거 관련 기관에서 열어본 사이트는 한 1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저도 이름이 헷갈려요. 너무 많고 복잡하고 많이 통폐합됐다고 쳐도 되게 헷갈리고 하다못해 특허 관계된 사이트만 열어봐도 한 10개 돼요. 그러니까 뭐 발명진흥회도 봐야 되고 특허로 사이트도 봐야 되고 이 나라 지표도 봐야 되고 뭐 기타 등등 해서 또뭐 통계청 사이트하고도 연계돼서 또 특허를 봐야 될 수도 있고 또 하다못해 국가기술과학 지도 NTRM이나 뭐 또는 국가과학기술지 뭐야 연구회인가 NTIS 뭐 기타 등등해서 SM테크 뭐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 사이트들을 같이 보셔야 되고 이게 통합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통합 관리해가지고 정보를 관리한다고 치면 누군가가 이게 해킹했을 때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통합 관리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개별 사이트마다 연계된 것들을 별도로 정리를 하셔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건 뭐 부탁 아닌 부탁인데 기업 대표님들은 이런 거 알아보고 준비하고 이런 거 확인하고 이런 데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기업 대표님들은 본업을 충실히 할수 있는 기업 운영 관리와
판로 확대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시고 제품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관리하시고 운영 관리하시고 하셔야지 이런 부가적인 것까지 본인이 직접 하면 기업 운영 관리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게 하나도 못 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런 기관들 한 5개 정도 한번 봤습니다. 해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짧고 굵게 아이고.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는 쉬어요. 4월 5일 다음 주 수요일에는 방송을 안 해요. 다 다음 주로 넘어가든지 저희가 4월 기획 개편하니까 방송을 쉽니다. 그래서 시간 변경, 날짜 변경되면 새로 공지할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